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300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고, 벌써 300번째 시간이네요. 시간이 빨라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하림 씨가 부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원곡은 2키예요. 원곡은 2키인데 2키로 연주를 하면 코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해야 돼서 힘듭니다. 그래서 카포를 4프렛에 끼우고 C키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연습은 그냥 카포 없이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C코드. 자, 여기서 C코드 2, 4, 5번 줄만 잡는 식으로 돼 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르페지오 위주기도 하기 때문에 6번 줄은 안 잡아도 되기도 하고, 곡 중간에 C/E, C코드인데 베이스를 E를 치는 부분이 자주 나와요. 6번 줄. 그래서 C코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E코드, 그리고 E마이너, 그리고 E마이너7, 그리고 A마이너, 그리고 F, 그리고 G코드, G7, 그리고 D마이너와 D마이너7. 네, 코드는 뭐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하면 멋있는 곡인데, 아르페지오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기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부분까지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하고 그 다음 부분에 리듬 스트로크로 연주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리듬 스트로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고 1번 리듬, 2번 리듬을 사용해서 연주를 할 겁니다. C코드 잡고 1번 리듬부터 2번 리듬 연결해서 같이 해볼게요. 1번 리듬부터 시작. 2번 리듬 시작. 단단 단다라 단단 단다라. 이렇게 됩니다. 뭐 3번 리듬 중간에 넣어도 되긴 되는데 제 느낌상 3번 리듬까지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악보 첫 줄에 나와 있는 요 C코드 네 마디 아르페지오 패턴이 노래 전체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갑니다. 자, 보시면 C코드 잡고 5, 4, 3, 2, 그 다음에 1, 3,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아랫줄 노래 부분에서도 계속 이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합니다. 방금 C코드는 연습을 했고, 자, 그 다음 E/B죠. E코드를 잡고 5번 줄 E프렛, 여기가 B입니다. 요걸 칠 거예요. 네, E코드 잡고 E/B 5, 4, 3, 2, 1, 3, 2, 1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되고 아랫줄 내려오면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가 들어가는 부분이 두 마디 연속 A마이너, 그 다음 E마이너/G, F/C/E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코드 밑에 숫자를 써놨죠. A마이너에서 5, 3, 1. 그 다음 E마이너/G는 원래는 E마이너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6번 줄 3프렛 잡거나 해야 되지만 6, 3, 2, 1 칠 거라서 5번 줄, 4번 줄은 안 쳐요. 그러니까 중지로, 약지로 그냥 6번 줄 3프렛 잡고 6, 3, 2, 1. 네, E마이너/G. 그 다음 F도 6, 3, 2, 1.
그 다음에 C 슬래시 2조 6번 줄 개방현을 쳐야 돼요. 베이스를 6,3,1. 그래서 A 마이너부터 C 슬래시 2까지 베이스가 라, 솔, 파, 미, 그리고 변한 게 없는 너 D 마이너에서 레. 네, 이렇게 라, 솔, 파, 미, 레까지 베이스가 뚝뚝뚝뚝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자, 여기 A 마이너부터 C 슬래시 2까지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F.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되고, D 마이너 같은 경우도 원곡에서는 아까 C 코드 아르페지오처럼 네, 이 패턴으로 연주가 되는데, 기타에서 D 마이너 이렇게 잡고는 4, 3, 2, 1 치면 그 아래 칠 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조금 편하게 4, 3, 2, 1, 2, 3, 2, 3. 자, 요거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G 코드에서 드르릉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6, 3, 1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6, 3, 1. 그 다음 노래 부분에 가끔 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부분에 제가 위에다 시, 도, 레라고 써놨는데, 뭐 노래 멜로디도 시, 도, 레죠. G 코드에서 시, 도, 레 위에 보시면 6, 그리고 괄호치고 4, 3, 2. 6번 줄하고 4, 3, 2번 줄을 같이 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가, 그 다음 도 칠 때는 검지로 2번 줄 1프레토 잡으면서, 그 다음에 레 칠 때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 잡으면서, 네, 가끔서 운하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G코드 부분 연주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가끔서. 이렇게 뭐 가끔서 부분을 드르릉 드르릉 이렇게 하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멜로디만 쳐줘도 되는데 이건 약간 별로인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드르릉 하면서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섯 번째 마디, 언젠가 여기서부터 방금 연습한 G코드 부분까지 연결해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마주칠 은혜서 보았어. F.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 보시면 13번째 마디에 C 코드 옆에 1번이라고 써 있어요. 1번 리듬으로 연주하란 뜻인데, 혼자서 연주하실 때는 이 부분까지는 아르페지오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연주를 하고, 만약에 두 분이서 연주를 하실 때 앞부분에 한 분이 아르페지오를 연주하고 13마디부터도 계속 아르페지오를 하는데, 두 번째 기타가 가끔 서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다네. 요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코드는 방금 연습했던 부분과 코드가 거의 같고, C 코드 다음에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다는 게 여기서 그냥 E7이죠. 6, 4, 3, 2, 1, 3, 2, 3. 네,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17번째 마디도 A 마이너, E 마이너 슬래시 G, F, C, 그리고 D 마이너, 그 다음에 G 7, 그리고 C 코드까지. 자, 이 부분 위에서 연습한 부분과 뭐
코드가 거의 같지만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먼저 아르페지오 시작. 우나니 예전 그 마음 살아 첫 단계 예전 뜨겁던 약속 G F G 7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 대의 기타가 이 부분을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할 때 다른 기타가 1번 리듬으로 연주를 하는 걸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피크 들고 1번 리듬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우나니 예전 그 마음 살아 첫 단계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이렇게 됩니다. 아르페지오가 아닌 경우에는 17번째 마디부터 나오는 뭐 A마이너, E마이너, 슬래시 G 요거 베이스 안 지켜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2마디부터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르페지오 연주를 하면서 이 노래를 끝까지 이 패턴으로 연주하기는 조금 어려운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22마디 정도까지 아르페지오를 연주하고 그 다음 마디부터 2번 리듬으로 연주를 하면 좋겠는데 아르페지오를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피크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22마디 들어갈 때 C코드에서 드르릉 그리고 나서 다 지난 1인데 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어물쩡거리는 느낌이 나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요. 다 지나는데 자 이렇게 C코드 뒷부분에 있는 G 슬래시 B 리듬 스트로크로 칠 거니까 베이스는 안 지켜도 되고 요거 한 박자예요. 자 요 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면 드르릉 다 지나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볼게요. 먼저 천천히 피크 내려놓고 C코드부터 시작 다 지났는데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이 부분 리듬 스트로크로 해볼 텐데요. 한 박자씩 코드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다 지난처럼 G 슬래시 G 네, G코드 한 박자짜리고 그리고 아랫줄 내려가면 나룰린 그 노래로 오? 할 때 F가 또 한 박자예요. 그래서 여기 G코드에서 단단 딴다라 단단 F로 이렇게 되고 남은 너 C코드는 두 박자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 잠신걸 할 때 E마이너도 한 박자. 그래서 C코드로 단단 딴다라 단단 이렇게 하고 아랫줄 내려가면 A마이너 잠모디로 뒤척일 때도 E마이너 7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D마이너 7 좋은 사람 생기 더 G코드 그 다음에 여기까지 2번 리듬으로 연주하고 더라 할 때 드릉 음오 그리고 나서 피크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랫줄 39마디 사랑이 네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22마디부터 리듬 스트로크로 연습할 겁니다. 드르릉 친 다음에 피크 내려놓고 시작 다 지나는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고 가끔 속절 없이 나를린 그 노래로 호 남은 너 잠시 걸 믿었어 잠못이로 뒤척일 때도 어느덧
잡아줄 좋은 사람이 생기더라. 짠! 뭐 아랫줄 시작. 쌍.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방금처럼 리듬 스트로크로 연주를 하면 조금 편하긴 한데 아르페지오로 계속 연주를 해도 괜찮아요.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르페지오 연습해 보겠습니다. 피크 내려놓고 C코드에서 드르릉 다치난 할 때 G 슬래시 B에서 네, 그냥 5, 3, 2, 1번 줄 짠 한번 해주시고 1인데 이렇게 자, 이 부분 같이 해볼게요. C코드 시작. 다 지난 일인데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D-7 부분은 아까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G코드 다음에 F가 한 박자예요. 그래서 G코드를 6, 4, 3, 2, 1, 3 까지 치고 나서 F를 짠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아마 3까지 계속 코드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어차피 이제 개방현이긴 하니까 6, 4, 3, 2, 1, 3 그 다음에 F. 자, 이 부분 같이 연습해 볼게요. G 세 박자, F 한 박자 시작.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그리고 나서 남은 너 F 두 박자 C 두 박자죠. F에서 6321 C코드 631 아 531 그리고 나서 또 잠신 걸에서 네, E 마이너 슬래시 B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맨 앞마디 D 마이너 7부터 아랫줄 A 마이너 들어가는 부분까지 아르페지오로 천천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아마 연습해 보시면 이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드르릉하고 다 지난 일인데 이렇게 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39마디 부분 사랑이 이 부분은 이제 노래 시작했던 부분이랑 같아요.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젖네 이렇게 되고 아랫줄 쭉 내려오면 47마디 부분부터 두 번째 마디부터 이 곡의 간주 기타 솔로 부분인데 원곡에서는 기타가 아니고 하모니카로 연주를 했어요. 요거는 잠시 후에 배워보도록 하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66마디 부분 먼 날 또다시 뭐 요 부분도 아까 연습했던 거랑 같은 연주입니다. 계속 아르페지오로 하시면 되고 아래로 내려오면 약간 이제 조금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74마디 부분 내려오시면 G코드 G에서 똑같죠. 그 다음 C에서 자, 그 다음 D마이너 슬래시 C에요. D마이너에서 약지로 5번 줄 3프렛.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4, 3, 2, 1, 3, 2, 1 네, G나 C에서 치던 패턴대로 자, D마이너 C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그래서 G코드에서부터 코드 연결을 잘해야 됩니다. G코드 시작. 자, 그 다음 C코드 2, 4, 5번 줄 세 손가락 잡고 시작. 자, 그 다음 D마이너 슬래시 C 들어갈 때 약지 떼면 안 돼요. 약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D마이너 모양 네, 잡아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C 코드 시작.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다시 D 마이너 슬래시 C 시작. 그리고 나서 C 코드에서 드르릉. 그리고 나서 C 코드에서 드르릉. 그 다음 뭐 D 마이너 슬래시 C랑 F, G. 자, 아, 여기 또 나왔네요. D 마이너 슬래시 C, 여기서도 드르릉.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5, 3, 1, 드르릉. 그 다음 F 슬래시 G 같은 경우는 F는 이렇게 잡고 근음을 G를 잡는 거예요. 6번 줄 3프렛. 6번 줄 3프렛. 자, 여기 D 마이너 7 슬래시 C를 잡고 있었죠. 중지 그대로 두고 F 잡으면서 새끼손가락 잡지 마시고 약지만 6번 줄 3프렛 와서 이렇게 잡고, 네, 여기도 드르릉. 네, F 슬래시 G. 그 다음에 C 코드. 이런 식으로 끝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74마디 G 코드부터 노래 끝나는 부분까지 천천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드르릉 C 마이너 슬래시 C F G C 코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곡의 간주 기타 솔로 부분을 배워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의 간주 부분은 기타는 아니고 하모니카로 아마 연주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C키로 연습을 하기는 했지만 4프렛에 카포를 끼우고 이렇게 원곡 높이로 연주를 하게 되면 지금 연습했던 어떤 자리보다 4프렛씩 올려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원곡의 하모니카와 같은 음 높이로 연주를 하면 거의 19프렛 정도까지 연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연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옥타브를 내렸습니다. 한 옥타브를 내려서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잔잔한 느낌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C키로 연습을 하는데 C키 개방현 미파솔 블럭이고 5프렛 라시도 블럭, 미파솔 블럭과 라시도 블럭, 물론 사이에 이제 솔라 블럭도 있죠. 이 부분에서 연주가 주로 됩니다. 자, 악보 보시면 타브 악보 위에 원문자 1, 2, 3, 4라고 써 있는 거는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새끼 1, 2, 3, 4예요. 그래서 초반부 연주 때는 검지가 주로 E프렛을 담당해서 합니다. 47마디 다음 마디부터 48마디부터 한 박자 쉬고 간주 기타 솔로가 시작됩니다.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궁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이 해볼게요. 시작. 궁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 마디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데 지금 검지가 4번 줄 2프렛에 있죠. 1프렛까지 내려서 다시 글리산도 하면서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작. 궁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궁 자, 그리고 마지막 마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곡 듣고 요 부분의 박자를 익히셔야 돼요. 아랫줄까지 연결되는 멜로디인데 제가 먼저 들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궁.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궁. 자, 이 부분 3번 줄 1프렛, 그 다음에 3번 줄 4프렛 새끼손가락으로 잡은 다음에
2번 줄 5프렛을 새끼손가락 그대로 미끄러뜨리면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서 2번 줄 3프렛 검지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쿵. 자, 이렇게 되고 F 코드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자, 여기까지만 해볼 거예요. 지금 3프렛을 중지로 일부러 잡았는데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 손가락을 바꿔도 되는데 일부러 그냥 여기 중지로 잡는 걸로 해봤습니다. 자, F 코드부터 시작. 쿵. 자, 그 다음 파미파는 16분 음표 은따란따 요 박자죠. 은. 그 다음 솔라시는 세 뒷단 음표 딴딴딴. 그 다음 도레는 8분 음표. 자, 그래서 요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 파미파부터 제가 먼저 들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은. 자, 여기 2번 줄 레는 검지로 잡아도 되고 중지로 잡아도 돼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 여기를 중지로 잡는 게 편하겠네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4번 줄 5프렛 잡는 데가 나와서 여기 중지로 잡는 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은. 자, 그리고 G코드 뒷부분 반박자 쉬고 들어가죠. 궁딴따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궁.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중지가 2번 줄 3프렛에 있는 걸로 가정하고 시작. 궁.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이 부분 멜로디 쉬우니까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작. 궁.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궁. 자, 그리고 다음 마디 한 박자 반 쉬고 들어가는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은. 네, 여기 도시를 검지로 도시 그 다음 도 이렇게 쳤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궁. 그리고 E마이너 슬래시 G 부분도 뭐 쉽습니다. 다음 마디까지 연결되는데, 다음 아랫줄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C 슬래시 E 부분 4번 줄 5프렛부터 시작하죠. 네, 4번 줄 5프렛 글리산도 한 다음에 손가락 살짝 제끼면서 3번 줄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그리고 G코드 뒷부분 한 박자 반 쉬는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반 박자만 쉴 거예요. 시작. 으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으.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 간주 부분 연주 같은 경우는
기타로 연주된 멜로디가 아니고 하모니카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타 연주와는 약간 멜로디의 흐름이 달라요. 악기마다 멜로디의 특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로 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거 손가락 연습하신 다음에 원곡에 맞춰서 연주를 하시려면 4프렛 카포니까 기타 솔로 연주하실 때는 카포 안 끼워도 돼요. 2프렛이 여기다. 네. 여기가 개방현이고 여기 1프렛, 2프렛이다 생각하시고 4프렛씩 올려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하림 씨의 노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아르페지오 패턴이 우리가 평소에 연습하지 않았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까지 하려면 연습을 꽤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손에 잘 익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노래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아르페지오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지는 일인데 하면서 리듬 스트로크로 연주를 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